first and then Myanmar first. Looking free. 오늘도 정처없이 떠돌다 선착장까지 기어나온 매너스. 그 와중에 레이더망에 포착된 하늘색 원피스의 여인. 걸음이 빠른 그녀, 그렇다고 뛰어가기엔 양곤의 날씨는 너무 습하고 더웠지. 그래도 무작정 그녀의 뒤를 쫓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미러스. 카메라엔 안 잡혔지만 더위에 지친 개들이 길바닥에 자빠져 자고 있었어. 그녀의 뒤를 따르다 도착한 곳은 양곤 시민들이 이용하는 나룻배 선착장. 저 멀리 그녀가 보이고 있어. 기다릴지도 모르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비릿한 강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무심하게도 나룻배에 몸을 씻는 하늘색 원피스녀 실루엣이 나쁘지 않았어. 어떻게든 저 배에 올라타야 하는데 사공들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았지. 그 와중에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한껏 예뻐 보이려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그녀. 차라리 진작에 앞모습을 봤더라면 따라오지도 않았을 텐데 젠장씨. 하지만 상황이 역전되어 나를 본 그녀는 애절한 눈빛을 보내오는데.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지만 그녀의 애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 미러스. 분명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는데 다른 배에 올라타라는 사공 녀석. 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아니 씨발, 이 아줌마는 태우면서 왜 나는 다른 데 타라는 거야. 이때부터 슬슬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어. 뭐 아무 배나 타면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겠지. 내가 그냥 갈까봐 불안해하는 그녀, 같이 가주는 척하며 안심시킬 예정이에요. 혹시 강 건너편에 도착해서 다른 괜찮은 여인들을 만날지 누가 알겠어. 아무튼 강 건너 선착장에 뱃머리가 닿는 순간 우리의 인연은 정해진 상황이지. 미얀마 화폐 단위는 짜스로 간단히 원화와 비슷한 단위로 생각하면 무방한데 건너편까지 가는 뱃삭은 1000짠. 미얀마 현지인들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지. 가뜩이나 내키지도 않는데 구명조끼도 없이 저 거센 강물을 건너야 하다니 참. 내가 옆에 나룻배에 앉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원피스녀. 하지만 이런 그녀의 안도의 한숨이 통곡의 절규로 바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 강을 건너는데 녀석들이 제시한 가격은 만짠. 원화로도 만원이지.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에 건너편에서 이곳에 돌아올 때도 많자. 안전장치도 없는 저잡한 뗏목을 왕복 2만원 주고 타는 건 국제호구 인증하는 노릇이지만 이곳 미얀마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 입장료를 10배나 받으면 폭리를 취하고 있지. 깜짝 놀라 내 쪽을 향하는 그녀에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 쾌재를 부른 미노스. 뱃머리는 이미 강가를 벗어났지만 동물적인 운동감각으로 착지에 성공. 내가 뛰어내리자 다급하게 부르는 사공들을 개무시하는 상남자 미노스. 나의 에어맥스가 뗏목을 떠나는 순간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원피스녀. 그렇게 애절한 눈빛을 보내봤자 나의 굳은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야. 어차피 잠재울 수 없다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지 않는 게 옳을 터.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홀로 삭히는 속 깊은 그녀. 한때는 영국 통치하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국영화되는 재앙스러운 정책으로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한 미얀마.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산업 기반 때문에 놀고 먹는 남자가 많으며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 하며 남자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편이지. 미얀마인의 90%는 불교 신자이며 생활에 불교의 가르침이 밀접히 침투하고 자신의 존재를 윤회하는 정신적, 물질적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따라서 자존심을 높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성격의 여성이 많으며 결혼하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편이야. 60년대 한국 여성과 같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남편을 높여주는 미얀마 여성. 아직까지 남존여비의 마인드가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실제로 양곤 시내를 걷다 보면 아이를 업고 있는 부인에게 손찌검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땅바닥에 우산을 내동댕이치며 여자를 위협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할 수 있어. 연인이나 결혼 상대처럼 본인을 둘러싸는 것은 전생의 운명이라 여기며 이성을 꼬시려고 하는 건 경멸의 대상이 되는 미얀마.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친분이 깊어지고 쌍방의 가족과 친구를 알아가면서 천천히 둘 사이의 사랑과 주변 관계를 키워가는 걸 선호하고 있지. 현재 도시에서는 맞선 풍습이 사라지고 자유연애가 주류를 이루지만
여전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한 교제를 하는 미얀마 젊은이들. 실로 오랜만에 나를 통해 풋풋한 감정을 느꼈을 그녀일 테지만 서로 가야 하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 스쳐 지난 인연으로 그저 만족할 뿐이야. 감사합니다.